대한민국의 첫 관문 인천공항이 다시금 화려한 비상을 준비합니다. 항공기 뜰 땐 대형 조류에 부딪히면은 파손이 엄청 심하거든요. 이륙하는 항공기랑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그때 조금 아찔했죠. 안전한 비행을 위해 묵묵히 할 일을 다하고 하늘길로 사람과 세상을 잇는 숨은 주역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상자 하나고 종이 조각이겠지만 다 사연이 있는 물건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이 지키는 숭고한 가치를 따라갑니다. 공항에 이제 막 유입되는 걸 사전에 예방. 항공기가 없어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진짜 보물 찾는 거랑 똑같아요. 야, 살았다! 1분 1초가 다급한 공항. 드디어 가는구나, 이 물건들. 화재분들한테. 그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오늘도 그곳으로 사람이 출근합니다. 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같아 보이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이곳의 사람에겐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야생동물 통제대 8년차 남중수입니다. 조류 퇴치, 뭐 포획, 야생동물 이제 뭐 고라니 유입이나 뭐 유기견, 유기묘, 공항에 이제 막 유입되는 걸 사전에 예방. 항공기가 없어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하며 출범한 야생동물 통제대. 30명의 대원들이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대원들의 첫 번째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이동전 계좌로 좀 늦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30분에 출발한다고 했거든요. 중수 씨가 많이 긴장하네요. 긴장은 하고 들어가야죠, 이제. 항공기 이착륙하니까 뭐 실수할까 봐. 안녕하십니다. 야생동물 통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활주로 점검을 가는 길. 8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활주로 점검을 앞두고는 언제나 떨린다는데요.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그곳은 대원들에게 하루에 딱 두 번만 문을 열어줍니다. 네, 운항이로 조류 점검 조류팀 오전 활주로 점검 차량 두 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항공사 작업위에서 폐쇄 지역 진입을 요청드립니다. 네, 폐쇄 공항 진입하세요. 활주로 점검은 네 팀이 함께합니다. 점검을 총괄하는 운항 안전팀이 맨 앞에 서고 토목팀이 활주로 면의 상태를 살피죠. 등화팀은 활주로 유도 등을 점검하고 야생동물 통제대는 활주로 위를 나는 새들을 확인합니다. 조류 64호, 조류 62호입니다. 현 시간으로 3, 4활주로 지역 점검 실시합니다. 멀리서 볼 땐 한없이 평화로운 공간이지만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대형 조류 같은 게 공중에 있을 때 위험하죠. 운항이로 조류 점검, 현위치 조류 퇴치 작업 좀 실시하겠습니다. 네, 조류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행기가 튼튼해 보이는데 이게 대형 조류에 부딪히면은 이게 파손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위험하죠, 이게. 새들은 비행 중에 30m 거리 내에서만 장애물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쏘게 되면은 이제 조류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방향을 그냥
뭐 다시 뒤로 튼다든가 옆으로 그냥 피해 간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저쪽으로 간다 한다고 진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놀래면은 이제 사방팔방으로 가니까 급할 때는 그렇게 앞에다가 쏘고, 없을 때는 이제 조류들이 올 때는 이제 옆에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쏘고 있습니다. 1초에 100m나 가는 빠른 속도의 비행기는 쉽게 피하지 못합니다. 활주로 점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버드 스트라이크 이루어지는 지역이 활주로 지역이거든요. 아무리 작은 새라도 비행기와 부딪히면 자기 무게 1000배가 넘는 충격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새가 활동하는 지금부터 통제대원들이 바빠집니다. 겨울철에 이제 기러기 무리가 적게는 한 몇십 마리, 많게는 1, 200마리 뭉쳐서 가는데, 이륙하는 항공기랑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항공기 뜰 때는 이제 퇴치를 못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때가 제일 아찔하죠. 그때. 운항이로 조류점검 현위치 F호수 거점하겠습니다. 운항이로 확인했습니다. 새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비행기와 만났을 때 언제 어떤 사고로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점검 중이어도 제가 야생동물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 활주로 사항이라든지 유도로 사항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 발견하게 되면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엔진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제거를 하고 다음 구역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류점검팀입니다. 점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후 점검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제야 바깥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사히 끝났으니까 이제 긴장 풀리고 하니까 좋아가지고요. 아무 사고 없이 이제 지나가고 하면은 이제 기분이 좋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야생동물이라고 하니까, 아, 동물 저거니까, 아, 내가 좋아하니까, 아,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 제가 모르고 있던 뭐 이제 조류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하는 장비들, 이런 게 신기하고 이게 매력이 있거든요. 야생동물 통제대는 단순히 새만 쫓는 게 아니라 공항 주변의 다양한 야생동물을 관리하는데요. 고양이 나온데 지금 포획트를 설치했는데 거기 위치 한번 확인해보는 거예요. 여기 하나 설치돼 있고 두 개. 저 끝에랑 여기. 네, 두 개. 요즘은 유기견과 유기묘가 많이 늘었습니다. 고양이가 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한 3일에 한 번꼴로 막 신고받고 하니까요. 버려진 지 오래된 녀석들은 아예 새끼를 낳고 무리지어 다니기도 하는데요. 고양이 뭐 신고 접수가 오면은 거의 저를 찾죠.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하니까 상황 처리를 하는 게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게 이제 그걸 하니까 직원분들이나 저한테 해달라고 거의 이제 제가 포획하고 하니까요. 공항 내 자동차 엔진룸에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 어떻게 보면 딸려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포획을 해가지고 너무 어린 고양이라 제가 그냥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키운다고 그냥 전매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다가 아시는 분이 귀엽다고 좀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분양 이렇게 해드리고 했거든요. 지난 8년간 많은 동물을 구할 수 있었다는 중수 씨. 다친 새들은 구조협회에 치료를 부탁하기도 하고 다 나은 새들은 직접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객분 강아지인데 이제 대형견이에요. 대형견인데 그게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신고 받고 새벽에 신고 받고 저희가 출동을 했거든요. 했는데 또 비도 오고 해갖고 이제 시야가 잘 안 보이니까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서 막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때마침 그때 이제 비행기 착륙하고 있어가지고 활주로 쪽으로 안 들어가면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생포를 하는데 이게 이제 활주로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객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였지만 꽤 오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대형견 이제 주인분도 오셔가지고 이제 막 울고 그러니까 그럼 엄청 안 좋죠 그게요. 그 상황이 끝났는데도 기분이 안 좋죠 막 이게 며칠 가죠 그게요. 딱 하면 어쩔 수 없이 승객분들이 안전하니까 이게 항공기가 안전하니까 제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이제 풀고 해야죠. 야생동물 통제대는 3교대로 24시간 쉬지 않고 공항을 지키는데요. 야간에는 배수로와 풀숲을 주로 살핍니다. 벌레를 잡아먹으려는 새들이 여기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죠. 공항이 문 닫는 날은 없잖아요. 24시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풀로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조용한 전투를 치르는 셈입니다. 일반 승객분들도 이제 거의 저희를 보는 거는 낮에 이제 뭐 비행기에서 본다든가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보겠는데 이제 야간에는 안 보이니까 이제 모르시죠. 이제 야간에도 일하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이때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로 위쪽에 있는데? 기러기 때 울음소리입니다. 아, 여기 온다. 아, 뭐냐? 어딨어? 기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해가지고 구도가 좀 이제 항공기랑 비슷해가지고 이게 위험하거든요. 다행히 순찰 중인 다른 동료를 만났습니다. 여기 공중에 기러기 소리 많이 나거든. 그 많이 있으니까 한번 공포타쯤 한번 터뜨려줘. 됐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큰 사고로 이어진 적이 없는데요. 저분은 뭐 하는 분이야? 아, 그럼 만약에 이제 저희 야생동물 통제대다 그러면은 그게 뭐 하는 건데? 뭐 동물 저거 해주는 거야? 하는 말이 대부분이 그거죠. 야, 가서 새나 잡어. 이렇게 뭐 많이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조금 안 좋죠. 제가 이제 사명감 있게 하면 되니까. 남들이 못 알아줘도 제가 알면 되니까요. 그냥. 다음날. 중수 씨가 동료와 함께 활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들이 언제 어떻게 활주로 쪽으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5,600제곱킬로미터의 공항 전체를 다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태 조사할 때 여기 어떻게 보면 영종도 전체를 다 확인을 하니까요. 공항 특성상 이게 엄청 크니까 오전만 100km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주기적으로 이제 공항을 계속 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돌았을 때가 한 200km도 돌았죠. 생태 조사를 할 때는 총 대신 탐조 장비를 챙깁니다. 이게 스쿠프라고 이제 만환경이거든요. 조류 확인하는 만환경. 영종도로 나가면 더 많은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새도 있는데? 겉머리 볼때 새? 저렇게 많이 있는 거 처음 봤는데. 60마리 정도 되네. 헷갈릴 때는 조류 도감을 펼쳐드는데요. 그리고 다리 색깔을 못 봤으니까 소리로 이제 소리로 유출해야 되는데.
소리가 이 소리 같아. 네. 어지간한 탐조 동호회는 명함도 못 내밀겠습니다. 새들의 서식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이 새들이 이제 에어사이트 쪽으로 유입될 수도 있으니까 이 새를 어떤 방향으로 퇴치를 해야 되는가, 분산 뭐 포획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우리 공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